여의도 벚꽃 축제 기간이라서 어우 뭐 그냥 사람들이 아우 엄청 야 아우 저쪽으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어우 사람들 많네요. 아 지금 포인트로 가는 길인데 초행길이라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길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 가고 있다 보니까 낚시 포인트가 어디인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최대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들어간 길이 있긴 있는데 일단 저쪽 끝까지 한번 가서 상황을 보고 여기 샛길로 이렇게 들어간 주사님들이 들어간 길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포인트. 네. 여기가 낚시 금지구역 경계선이고요. 이쪽부터 이렇게 해서 낚시가 가능한 구역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낚시 금지 구역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이제 조사님들 앉아 계신 분 앉아 계시고 이쪽이 이렇게 낚시 구역입니다. 온다 해갖고 찾아왔는데 아유 들어오기가 힘드네요. 길이 애매해요. 뭐고 내일하고 저기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들어오는 길을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 보면 해양 저거 저거 있죠. 예, 해양 경찰. 해양 경찰. 이거 저 배대 놨는데. 예. 저게 걸로 들어와도 되고. 요로 뭐 저거 있잖아요. 요트. 예, 요트고 걸로 들어오고. 아 근데 여기 보통 장어 낚시. 예. 릴 던져서 장어 낚시 많이 하신다 그러던데. 저쪽. 좀 아, 여기서 목감이 한다고. 아 그래요? 네.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안 하지. 아 지금 아직 장어 올라올 때가 아닙니까? 예. 거리라고 됐죠. 큰 물 한번 써 와야지. 아 큰 물이 와야 된다. 그럼 그래 이게 한번 디비져야. 아 역시 디비져야. 그래. 디비져야 온다. 잡아채. 아이고. 잡아채 돼요 오늘. 아유 저기 어디입니까 저 잠두봉 선착장 보이시죠 저기 네. 저 아 저 2월 달부터 내나 저기서 릴 계속 던졌는데 장어는커녕 붕어 입질도 한번 못 받아봤어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조사님은 저기 뭐야 어떤 거 붕어? 아 여기 지금 우리는 붕어나 잉어나 뭐 붕어, 잉어? 언제 나오셨어요, 오늘? 아, 저거 앉았죠. 내가 한 12시쯤 됐어요. 한 12시쯤 됐을 거예요. 12시쯤? 아, 그러시구나. 야, 여기가 또 경치가 좋네요, 또. 아. 합수부, 합수부 쪽에서 나오고. 합수부? 여기서는 전부 다, 장어 전부 다 일로 쭉 가면 다 나와, 장어는. 합수부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저쪽? 안양천하고 한강하고 이라고 어디 치는 그 안양천하고 한양 한강하고 만나는 데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죠 저쪽에 저쪽? 예. 저 선유도 넘어? 예. 선유도 넘어가 거기가 셋강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아 그거를 셋강 들어오는 데가 아 그거 저 안양천 그럼 그 안양천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데가 거기가 포인트다. 거기도 많이 나온다. 그 주로 그 어종. 그 릴 던지 사람들은 거리라고 뭐 다 나오는데 지금은 요새는 뭐 저거 잉어하고. 잉어. 붕어. 그렇지. 숭어. 네. 숭어 훌치기 하는 분들이 또 하류에 또 있다 그래가지고 훌치기 하면 안 되는데. 오래 지금 누가 하는 건. 근데 숭어가 그게 저기 맛이 좋습니까 그게? 어차피 그저 회 먹는 건데 회? 네. 회감인데 뭐 여 올라가고 그 뭐 냄새 난다 그러더라고. 아 냄새 난다 그러더라고.
해감하면 안 되나요? 해감하면 아, 좀. 해감하면 괜찮지. 괜찮. 지금 이제 요새는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 오리 무거운 거는. 네. 오리 한 좀 무거워 있던 고기는. 네. 냄새 나고. 지금 이제 지금 막 올라오는 거는 팍 올라오는 거는 괜찮아. 그게 그러니까 그 저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숭어도 그러면 바닷고기예요? 응. 바다에서 그러면 올라오는 건가요? 예, 숭어 바다에서 민물에 살다가 또 내려가고. 그 민물로 올라와서 살다가 또 요래 바다로 가는 거예요? 아. 아 그게. 저쪽은 이제 저 어디?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저거 섞이는 자리잖아요. 아 저쪽이? 아 그래서 저기. 숭어도 나고 저거 점성어도 어떤데 점성어도 막 나고 이래. 점성어? 예. 전성 아 농어 아 야 어디 이거 쌈바닥 만한 거 요걸로 했다고 그 개찌렁이 끼야 같던지 뭐 개찌렁이로 네. 저쪽이 아 야 참 아 저쪽 아래쪽으로 서강대교 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그쪽은 아직 낚시 뭐 하겠다 어디까지가 낚시 허용 구역이에요 여기서 저, 요 아래까지인가? 요 아래까지 내가 있고, 예. 그 밑에 또 뭐 하게 내가 있고, 예. 저도 한강철교, 그쪽으로 쬐배 또 하게 내가 있고, 한강철교 있는데 약간? 예, 쬐배 하게 내가 아. 있고, 쬐배로 있고, 그 다음 저 동작대교 쪽에도 좀 있고, 동작대교 쪽에도? 여기 아. 보면, 저거 입간판에 보면, 예. 저 당산 저 들어오는 입구자매나, 예. 저 섬유도란다, 저. 선유도. 저 섬유도 저 놈에 가면, 예. 낚시하는 자리를 이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표시해 놨어. 저쪽에? 네. 아. 그거 보고 앉아, 뭐, 사람들 막, 이제, 푸른색으로 해놓은 거는 하는 자리는 낚시하는 자리고, 네. 이제 붉은 적으로 되어 있는 자리는 이제 뭐 하겠다. 아. 표시해 놨어. 그러면 요 자리에서 만약에 요 옆에서 만약에 또 릴 던진다 그러면 지금 들러간 사람들 많아요.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우리 조사님 저 큰 고기 잡으십시오. 물어야 잡는 거지. 맞습니다.